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조디 콜린스는 국민당과 액트 2 정당이 우파 성향 K들의 비슷한 지지층으로부터 유권자들의 득표를 위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액트와 합병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월요일 로이 모건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감소한 반면 액트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후 정당들이 합병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로이 모건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은 10월 총선 결과 25.6%에서 23%로 하락했으며 액트는 선거 당시에 7.6%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전 액트 대표 리처드 트래블은 국민당이 주요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액트에 의해 인수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는 매직 토크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과 액트가 합병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콜린스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건축 전문가 존 그레이와 로저 리비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뉴질랜드 전역의 충격적인 아파트 건물 상태를 폭로했습니다. A Living Hell, Apartment Disaster라는 프로그램은 새로운 건물조차도 수리하는 데 수백만 달러가 들을 수 있으며 부동산 사다리에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는 소유주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존 그레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 협회 Homeowners and Buyers Association INC를 설립한 로저 리비는 Sunday Morning에 이 단체가 2007년에 설립된 이후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 협회는 처음에 건물 누수, 습기 유입 및 부식과 같은 문제로 주택 소유주와 바디 코퍼레이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리비는 이러한 누수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은 많은 건물들이 화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는 일반적으로 열악한 설계, 열악한 시공, 어떤 경우에는 열악한 유지 보수로 귀결되지만 이러한 건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 수준은 일반 유지 보수로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다른 면의 맛을 주어 안드로이드로 유인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의 한 팀이 만든 앱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ITS는 지난주 삼성 엔젯에서 공개한 웹 앱으로 애플 휴대폰에 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장치 운영 체제를 모방하여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의 기본 탐색, 모양 및 느낌을 샘플링 할 수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고객이 전화, 문자, 액세스 설정 및 갤럭시 스토어를 받아 어떻게 걸고 휴대폰의 테마를 변경하는지 미리 보기입니다. 삼성 엔젯의 마케팅 매니저인 존 알렉산더는 우리는 키들에게 실제로 새로운 휴대폰으로 전환하기 전에 삼성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엔젯은 어제 월요일 오후까지 아이테스트가 220만 사이트 방문을 기록했다고 뉴스 허비 전했습니다. 애플은 ITS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오리 정당이 30만 달러에 이르는 도네이션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곧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오리 정당의 최 윌슨 회장은 정당 관련 근무자들은 모두 새로운 자원봉사들로서 도네이션으로 공개하는 내용들에 대해 모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마오리 정당의 존 타미헬의 공동 당수를 포함해 지난해 받았던 도네이션을 금년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내셔널 파티에서도 있었으며 가스 바풋으로부터 받은 3만 5천 달러의 도네이션이 늦게 공개가 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회사들은 유엔에서 어린이들에게 무차별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국가들에게 군용무기를 수출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2010년과 2018년 예멘의 공습으로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국가들에게 무기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일부 군수 물자에는 박격포를 발사하는 첨단 장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어린이들을 살상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국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였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을 강력하게 규제 또는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인권보호단체들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에게 수출을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무기를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2018년도 예멘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차별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는데 무슨 근거로 블랙리스트 국가들에게 살상용 무기를 수출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뉴질랜드에서의 수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7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2원 96전입니다.